수들 사이의 어떤 갭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갭이라고 하는 것은 텀을 말해요. 텀은 간격이죠. 그죠? 간격이 있습니다. 보니까 0, 1, 2, 3, 4, 5, 6, 7, 8 이렇게 이어지는 홀 넘버죠. 홀 넘버에서 보면 0과 1 사이에 이렇게 간격이 사이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 텐데 텅 비어 있죠. 1과 2 사이에도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. 이것들이 다 갭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분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 되면 이 텀들이 다 메워지게 돼요. 0과 1 사이에 모든 텀들이 다 분수로 메워지게 돼요.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두 개의 수가 있습니다. 11분의 7과 11분의 8. 원래 숫자 7과 8 사이에 홀 넘버는 없어요. 그죠? 7과 8 사이에는 어떤 홀 넘버도 없죠. 안 보이죠. 그죠? 그런데 분수가 되게 되면 달라지게 돼요. 11분의 7과 11분의 8 사이에는 들어갈 수 있는 분수들이 있어요. 어떤 분수 사이에도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분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빈틈이 없이 모든 눈금이라고 할게요. 눈금 속에 있는 모든 수로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눈금표가 다 채워지게 됩니다. 그래서 한번 여러분 11분의 7과 11분의 8 사이에는 어떤 수가 들어갈지 혹은 13분의 9와 17분의 12 사이에 어떤 분수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